이번 시간에는 드라마의 제목과 같이 자식을 위해 슈룹을 펼치는 세 명의 엄마와 함께 15화에서 죽게 되는 세 명의 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기윤 씨는 폐위된 직후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권희관과 함께 역모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조력자 토지 선생은 사망한 태인 세자를 거만하며 그의 독살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선왕은 이를 묵살했고, 이에 분노한 토지 선생은 그때부터 폐비윤 씨와 역모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의 아들을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폐비윤 씨의 마지막 남은 대군인 권의관을 지켰고, 권의관은 토지 선생 밑에서 의술을 배우며 궁의 의관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성공하죠. 권의관은 역모의 증거가 될 거면서 원본을 찾기 위해 간수를 이용해 조국영을 살해하고 숨겨둔 거만서의 위치로 찾아가는데요. 그곳에 있어야 할 거만서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그 자리엔 중전이 나와 있었습니다. 폐기윤 씨를 찾아온 임화령은 그녀의 바꿔치기한 아들이 절뚝거리다 똑바로 걷는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모습을 본뒤 권의관이 폐비윤 씨의 아들임을 알아챘고 그의 행방을 계속 쫓았던 것이죠. 15화 예고편을 보면 폐비윤 씨의 집에 병사들이 급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폐비윤 씨는 이를 피해 도망가지 않고 담담하게 반역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폐비윤 씨는 태인 세자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 궁금해하는 임화령에게 대신 나중에 청을 하나 꼭 들어달라는 부탁을 했었죠. 그 부탁은 바로 역모가 걸렸을 때 자신이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아들 권의관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부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폐비윤 씨는 아들을 위해 슈룹을 펴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스토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네요. 감옥에서 2호가 누군가에게 오랜만이라며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옥에 있는 사람은 역시 폐비윤 씨의 아들인 권의관이겠죠? 2호와 권의관의 관계는 성남대군과 의성군의 관계처럼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 일반적인 형제들처럼 친하게 지냈을 이들이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임금과 역모자의 입장으로 만나는 모습을 보니 좀 씁쓸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권의관이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피가 묻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니 누군가를 찌르고 옥을 탈출했다는 건데요. 아마 권의관은 탈옥을 제지하는 병사를 찌른 뒤 이호나 대비를 찾아 칼을 들고 가는 듯하네요. 그러나 권의관의 마지막 발악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이미 이들의 역모는 다 알려진 뒤이고 궁 안에서 모든 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임화령이 급하게 뛰어간 곳에는 대비가 왠지 모를 해탈한 표정으로 다 끝났습니다. 중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대비가 살짝 높은 곳에 서 있고 중전이 대비를 올려다보는 각도 같죠? 아마 과거 태인세자의 거만서가 전부 공개되며 그를 독살한 주범으로 대비와 이호가 지목되자 대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대비는 모든 죄는 내가 다 지었다. 이호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는 말을 남기며 자결하는 결말이 나올 듯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위해 마지막 슈룹을 펼치는 대비인데요. 특히 대비는 과거 태인세자의 아들을 한 명 살려놓은 것에 대해 바로 죽이는 것보다 그 아들이 언제 죽을지 평생 노심초사하며 지내는 것이 폐비윤 씨를 최고로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다 라며 지독히도 악랄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 말이 복선이 되어 결국 대비 자신은 고통스럽게 살기보다 죽음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한편 황숙원은 아버지에게 의성군을 당분간 사가에서 머물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모든 역모가 발각되자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빠질 걸 알고 아들을 숨기려 하는 황숙원의 모습인데요. 황숙원은 대책 없는 아들 사랑으로 인해 아들이 역모에 휘말리기까지 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죠.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아들을 위해 슈룹을 펼친 황숙원이지만 결국 의성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성군은 세자가 될 욕심에 죄 없는 양민을 죽인 정말 큰 죄를 지었죠. 거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끌어내리려는 말도 안 되는 역모에 가담한 죄까지 지었습니다. 역모가 실패하며 사가에 숨어 지내던 의성군은 이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결하며 생을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15화에선 세 사람이 죽게 되며 마지막 결말만을 남겨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마지막 결말의 가장 해피엔딩은 자결한 어머니를 보며 충격에 빠진 이호가 왕위를 스스로 물러나고 그 뒤를 성남대군이 이어받는 것이 되겠죠. 예고편에서 청아가 임신을 한 듯한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